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어려운 질문이었고 빈칸에 위치는 중반부였습니다. 근데 얘들아 요거는 조금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빈칸이 일단 문장 얼마나 제가 안 보지만 봅시다. 즉이라고 했어. 즉이라고 했다는 건 앞에서 얘기가 나와. 그치. 이거는 어디서 얘기가 나온 거야? 힌트가? 앞에 있는 거겠죠. 뒤에 오히려 힌트가? 없다. 대부분의 중간 빈칸 문제는 오히려 후발 때 이제 뒤쪽에 힌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적 표현 하나만으로 딱 보더라도 어디에 힌트가 있는지가 알아야 될 거 알겠지? 오케이? 그리고 문장 하나가 통째로 지금 빈칸으로 있어요. 자, 가봅시다. 때문에, 뭐 때문에? 뭐든지. 뭐에 지금, 뭐에 지금 거가? 과거에. 아, 근데 나 저기 변태끼가 있나 봐. 나 이런 질문 볼 때 좀 재밌어. 어머, 과거에 뭐 어쩌고저쩌고 역사 좀 재밌댔는데? 형 보면 알지? 완전 문제 없다. 찐인데. 재밌는지 모르겠어. Can only be found. 과거의 모든 증거는 발견이 될 수 있대. 어디서? 현재에서. 현재에서. 맞아, 아니야? 맞죠. 생각을 해봐, 연결일 때. 어려운 질문이었어. 그래서 뭐 한대? 창조하면서. 아, 아니지. 비코브즈 나오니까 끝나야 되는 거죠? 분석으로 보면 되죠? Creating a story about the past.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만드는 건 inevitably. 필연적으로.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imply. 수반. 수반하다, 아마 암시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겠죠? Interpret, 뭐를? 해석.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이 뭘? 이, 증거. 이 증거를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치? 아, 지난 뭐 1970년대에 A 사건을 대지, A 사건을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건 현재 2019년인 거고, 그치? 어려우면 왜 이렇게 직접 예시를 만들어보란 말이야. 알았어?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려면 A 다시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거면 뭐가 필요하다고? 이 사건을 보는 것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잖아, 그치? 됐어? 어디에 기반, 뭘 해석해야 된다고? 증거. 증거. 이때 있었던, 이때 이런 일이 있었대? 라는 증거를 해석해야 되는 거잖아. 이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라는 걸. In terms of. 관점. 어떤 관점에서? 프로세스. 과정의 관점에서. 어떤 과정이며? 특정한 역사. 뭐의 특정한 역사? 이것만의, 즉 이것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역사의 관점을, 아, 특정한 역사의 과정을 가지고 해야 된대. 말은 좀 어렵지만 크게 크게 이해합시다. 됐어? 네. 감은 오니? 감은 왔어? 헤라 됐니? 위주스. 우리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게 뭔데? 살펴봐요. 이 듀소는 앞문장에 있는 거가 너무 기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 오케이? 따질 거면은 우리는 뭐 해석합니다. 그 증거를 이런 관점에서 이걸 다 쏘가 먹은 거야 그냥. 오케이? 왜 그렇게 안 돼? Because 때문에 우리가 뭐 하기 때문에?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경험하기 때문에 경험해. 뭘 경험해? 둘 다 불러. 난 둘 다 백화점에 있던 거 뭐죠? 뭐냐? 아직 내가 제대로 안 했구나. 뭐가 뭐라고? 옛날 모토로라 옛날 광고 있어. 막 소리랑 뭐 화면이랑. 근데 막 소리를 좋아해야 되는 거, 화면을 좋아해야 되는 거. 그 백화점 어쩌다 나오고 있는데. 난 뉴다 그러고 하고 말. 백화점이야? 백화점이에요? 그 목이 목소리로. 난 뉴다 이러고. 자 아무튼 이게 왜 생각난 거야 갑자기? 아 개명이. 자 우린 그렇게 한대.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니까. Surrounding environment. 주변 환경을 경험해요. 그리고 또 모두요? Our own persons. 우리 사람을요. 어떻다고? 얘네가 뭐예요? Should be. 되는 거래. Such process. 그런 과정으로 우리의 주변 환경도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 사람도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거야. 됐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대. 얘들아. 만약에 이게 지금 정답에 대한 거였으면 여기 부분을 잘 이해를 했었어야겠죠. 너무 어려우면은 여기 어려운 난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이 정도 질문이 되는 게 정말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솔직히 저도 처음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요. 근데 그러면 무조건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다다다다 멈추고 이해하고 멈추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해야 돼? 아니요. 결국에 우리 뭘 찾으면 되는 건데 그냥 정답. 정답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일단 끝까지 가봐. 그리고 충분한 힌트는 있었잖아. 즉이라고 나왔다라는 건 앞에서 한번 언급을 할 거라고. 근데 이나더워즈 같은 게 나올 때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 멀리서 있던 거 이제 나중에 일하는 거지 아니면 바로 앞에서 얼마나 거죠? 바로 앞에서 바로 앞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더 가봐. 어? 전형적인 이게 그건가? 나도 딱 이거에서 느꼈단 말이야. 아 여기서 그냥 일단 애새끼들 멘탈 터지게 하는구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모든 근데 여기서 뭐해? 결과적으로 알려줬어. 모든 역사적인 이야기들은 다 뭐래? Reconstruction. 뭐래? 뭐야? 이 새끼가 컨스트럭션이 건설이고 위니까 뭐였어? 제도. 어. 아 역사는 뭐다? 재건설. 어 재건설이야. 아, 또 이런 거. 과제 진짜. 썸소트 어떠한 부분에? And thus. 그리고 라이트니 쪽에가 뭐라고 했지? 가능성이? 그냥 가능성이 있대요. 있다. 뭐 할 가능성이 있대? 어떤 변화 가능성? 시간이 지나. 아 역사는 재건설이니까 그 역사적 스토리도 또 언젠가? 모르는 거잖아. 2100년에 봤을 때 1970년대 사건은 지금 보는 거랑 또 다를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바다가 가능하다. Distance means? 의미하네요. 이건 또 의미하네. 대디얼 의미해요. The study of history. 역사의 연구가 cannot offer. 제공하는 absolute certainties. 뭐를? 어, 완벽한 확실성을 제공할 수는 없고 그러나 오직 approximation. 뭐만? 근사치. 이게 이제 approximate가 이제 약 이런 뜻이 있었잖아. 그치? 근사치만. 뭐에? 현실의 근사치만 제공해주는 거. 원스 was. 그랬던 것처럼? 한때? 그랬던 것처럼. 어, 있었던 것처럼. 있었던. 아니지. 한때 있었던 현실의 근사치만 얘기해주는 거. 됐니? 결국에 뭐야? 역사는? 정확한 거다? 이런 변화가 가능하고 더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래놓고 지금 즉 때렸잖아. 야, 그러니까 되게 어려웠던 게 이거 앞에 역사가 어쩌고 저쪽으로 뭐 어떤 과정을 하는데 그 결과 역사는 이런 거래. 즉 다시 한번 언급해줬어. 그러니까 뭐만 찾으면 돼 우리는? 이 부분만 알면 된 거였다 이거? 빈칸 문제가 대다수가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찾아보면 정답에 대한 거나 근처에 한 번만 얘기해줘놓고 그걸 막 종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 정답 몇 분이겠니? 일단 네, 답 나와야 돼. 1번. 진짜 역사적인 이야기는 존재할 수 없겠죠. 신기해. 근데 딱 읽고 보니까 진짜 신기한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그들만이 아는 뭔가 또 그들만의 사실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모든 역사가 우리는 모르는. 네. 그치. 우리는 이게 맞다고 100%라고 믿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세계 2차 대전에 말하고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말발표 했는데, 거기 뒤에 숨겨진 그들만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치. 그걸 알아내려면 나중에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지구로 가는 총알, 야, 그때 그거 뭐였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우리가. 자. 저런 교회 나오신 거네요. 그 다음. 일단 뒤에는 읽어봅시다. 정답은 나온 상황이고, 뒤를 읽어서 뒤에는 진짜 힌트가 없나? 이런 것도 알아보는 것도 여러분이 문제를 나중에 이제 더 자신있게 풀 수 있는 법이겠죠? 이것은 아마 들릴 거래요. 어, 비슷한 얘기 해주긴 하네. As if. 아, 이게 그거인 것처럼. 마치. There is endless leeway in the ways the past is viewed. 노래? 그런데. 리웨이가 뭐냐? 리웨이가 뭐냐? 여기 나와있네. 자유재단이에요. 진짜 뜻이다. 또 그치? 어때? 여기서도 힌트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치? 네. 이때 뭐가? 끝없는 자유재량이에요. 자유재량이라는 거는 내가 하는 거랑 제가 하는 거랑 저놈이 하는 거랑 이 녀석이 하는 거랑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잖아. 네. 그치? 어떤 방식 속에서 과거가 보여지는 방식. 아! 과거가 보여지는 방식이 다 다를 수 있대. 그렇게 해도 정답이 나오긴 하네? 그치? 앞뒤에 다 힌트를 준 거야. In my opinion. 네. 내 의견으로 봤을 때 that is not the case.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뭐 갑자기 아니라고 하니까 여기는 오해를 만들 수도 있네. 그치? 이거 안 했죠. 그러니까 여기 읽으면 차라리 오히려 다른 걸로 빠질 수도 있었겠죠. Just as. 마치 in any other field of science. 아, 과학이 어느 여러 분야든 간에 분야처럼, 분야에서처럼 major test. 주요 테스트. 주요 테스트가 뭐에 대한? 역사적. 역사적 그 재건설의 주요 테스트가 is whether. 날씨 모든 아이고 진짜 자 이 웨더에 걸린 게 이거 좀 어려운 얘가 웨더에 걸린 게 요 덩어리인 거예요. 웨더 접속사에 걸린 게 알겠어? 그리고 또
and to, 그러니까 whether they accommodate the existing data in a concise and precise manner and to what extent they use라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걸린 덩어리가 똑같으니까 이딴 방식으로 쓴 겁니다. 오케이? 하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건 뭐야? 일단 콤마 콤마 있으면 지워버리고 버려, 짜증나면 그냥. 알았지? 그래도 무방해. 자, 아무튼 그 역사적인 재건설의 그 주된 테스트가 바로 로봇인지 아닌지래. 그들이 수반했는지 존재하는 데이터를, 그러니까 진짜 있는 데이터를 잘 수반했는지. 어떻게? 패시스 앤 프라이시스는 패시스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간결하고 정확한 방식으로 받아들였는지 이걸 테스트해본 뿐이라고. 그리고 또 어디까지? What extent?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 그들이 수반했는지 존재하는 데이터를 간결하고 정확한 방식으로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 뒷부분이 오히려 여러분이 더 혼란스럽게 해줬을 것 같아요. 문제 전달을 찾을 때. 그치? 얘들아 이거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읽어봐. 뭔 말인지 못 알아들걸? 되셨나요 일단? 네, 정답은 나올 수 없었죠? 됐습니다. 그럼 정답은 1번이고 나머지 것들도 아까 우리가 맨날 하는 것처럼 지우면 다 지워질 겁니다.